이 지금 자유총연맹이 저게 자문위원 단이란 말이에요. 근데 자유총연맹이 규약에다가 정치 중립을 삭제해버렸어. 이민구가 있고 저쪽에 앉은 게 염승태야, 폐륜아 김상진이, 그 환경구고 네. 저 폐륜 유튜버들 모여가지고 지금 자문위원 신규 위원 위촉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진보 제가 서울의 소리를 20년간 했지만 어디 청와대에서 전화 한번 한 일 없고 이렇게 우리는 선을 그어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얘들은 그냥 밑에 시정 잡배라 위에 장관이나 똑같이 서로 통화하는데 이번 예산안 통과할 때 지켜보고 있을 거야. 만약에 자유총연맹에다가 예산을 깎지 않고 민주당이 딜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냥 줍는 상황이 있으면 나 그날로 문재당 지지 처리하고 나도 국민의힘으로 가든지 할 거야. 정말 만약에 자유총연맹 예산이 안 깎였다 하면 나 이거 민주당 이제 진보 안 할 거야. 나도 폐련 보수로 가서. 내일아! 염성태라고 했어. 지가 나는 스스로 토착외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토착외구라고 스스로 하는 자나 우파대제라고 하세요? 아 예, 우파대제. 그 아, 봤죠? 뚱뚱한 놈. 이렇게 나오고 나보다 더 배에 나와 있어요. 막 저 평산에서 우리 차 따라오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내가 봐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그런 우파대제나 김상진은 물론이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 그 서초동 검찰 입구에 환경국 가 와가지고 뭐 거기서 떠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김상진이나 안정권이나 그래도 환경군은 욕은 그렇게 안 해. 걔는 그래도 근데 걔가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장이에요. 그 자문위원들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. 자문위원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. 자 하나하나 봅시다. 이쪽에 이민구가 있고 맨 저쪽에 앉은 게 염승태야. 토착외구라고 스스로 모자 쓴 거기 그 옆에가 이민구. 그 깨심 민당하는 개새끼, 이 새끼가 이낙연을 지지하다가 가 있고 그 옆에 저놈 폐륜아 김상진이 얘가 김상진 그 옆에 놈은 누구예요? 가운데 그게? 이게 황병구 아니에요? 그 황경구고 이 옆에는 누구야 그게? 새마을 모자 아니에요? 새마을 모자도 갔나요? 맨 이쪽은 누구예요? 저 뒤에는 이제 저 뒤에가 안정원 여동생인가 되는 것 같고 요거요? 아니고 여자 그 요거 뭐 깍지도 있고 저 폐륜 유튜버들 모여가지고 지금 자문위원 신규 위원 위촉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가 매우 신임하고 귀여워하고 그래서 우파되진 안 보이네. 요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정책 자문위원이라고 봐도 돼요. 이 사람들을 지금 모델로 삼아가지고 특히나 윤석열과 우파되진은 생긴 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곰같이 우파되진가 한동훈 무슨 또 TV를 만들어가지고 한동훈을 졸졸 따라다니는데 한동훈 팬클럽이요? 아니죠. 유튜브 한동훈 유튜브를 만들어서 다니는데 나는 한동훈이나 걔 윤석열은 그렇더라도 한동훈이가 우파디가 따라다니면 이 새끼야 저리 가 하고 생편지를 알아야 되는데 걔가 졸졸 따라다니고 자기 이름을 써서 유튜브를 해도 아무 소리 않는 거 보면 이 머릿속에 그 일베라고 사이트 아시죠? 폐륜 집단, 사회적 폐륜 집단 일베에 가입해가지고 일베들을 많이 한 것 같아.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윤석열 정부 정책이에요. 광복절 날 그 기념사 써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파드지가 써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대통령실에도 저 사람 사람들과 같은 그런 거고 이번에 강승규하고 모씨 내가 아는 한모씨라고 그래요. 나랑 2008년부터 열심히 KBS 투쟁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하고 이 진보 같으면 절대 통화할 급이 안 돼요.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폐륜보수 사람들은 그게 어쩌면 의리는 있는지 몰라. 저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폐륜 집단 나라 하더라도 대통령도 지금 적이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. 그래서 이번에 뭐 애비 죽으니까 조문을 갈까 말까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진보 제가 서울의 소리를 20년간 했지만 어디 청와대에서 전화 한번 한 일 없고 이렇게 우리는 선을 그어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얘들은 그냥 밑에 시정 잡배라
우회 장관이나 똑같이 서로 통화하는데 이번 예산안 통과는 현재 이 국회가 하거든요. 그럼 야당이 더 많잖아요. 민주당만 해도 160석이 넘으니까 169석이니까 이 지금 자유총연맹이 저게 자문위원단이란 말이에요. 근데 자유총연맹이 규약에다가 정치 중립을 삭제해버렸어. 근데 지금 지원금이 40억 나간다는데 예, 40억이 던지는 모르겠어. 내가 이번 예산안 통과할 때 지켜보고 있을 거야. 만약에 자유총연맹 명에다가 예산을 깎지 않고 민주당이 딜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냥 줍는 상황이 있으면 나 그날로 민주당 지지 처리하고 나도 국민의힘으로 가든지 할 거야. 정말 어? 그렇지 않아요?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? 예? 내가 확실히 얘기합니다. 나 만약에 자유총연맹 예산 전원 빵원 안 만들면 나 이거 민주당 지지 처리하고 어디 국민의힘으로 가든지 어디로 간다고 내가 이 얘기했어요. 내가 이 정도로 결의를 보이는 일. 예, 만약에 자유총연맹 예산이 안 깎였다 하면 나 이거 민주당 이제 진보 안 할 거야. 야, 나도 극단, 패륜 보수로 가서 극단 얘기하지 맙시다. 예. 야, 아 그렇게 되겠죠. 예.